할 시간이 없어요. 시에 20호. 네, 문장 카드 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게 뭔지 물어보고 저게 뭐다 아니다 라고 대답하는. 저것은 원숭이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Is that a monkey? Is that a monkey? 네, 선생님이 여기서 이제 서연이가 공부하고 있는 걸 쭉 봤는데 소리 내는 걸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저 소리 내서 선생님이 분명히 말하기, 쓰기, 연습하기, 숙제라고 얘기하잖아. 그럼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영어가 늘어? 응? 영어가 무슨 수학이나 과학이야? 보고 이해하는 과목이야? 아니면 익숙하게 만들어서 익히는 과목이야? 익숙하게 만들어서 익히는 과목이기 때문에 소리 내서 읽어야 돼요. 응? 뭐 오랫동안 공부하고 싶으면 뭐 눈으로 보고 해도 되고 만약 빨리 끝내고 딴 거 하고 싶으면 소리 내서 읽지. Yes, she is. 응? 오케이. 그래서 is의 뜻은 is의 뜻은 이제 뜻은 이제 뜻은 있다 있다 라는 뜻이라고 전에도 얘기했고요. 다섯 번째 얘기합니다. 그는 소년 이다 이렇게 쓰이죠. 여기에 소년이란 말이 왔으니까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맨니 here 예 이거 매칭 게임 카드가 여섯 개 있어요. 카드 매칭 게임 이거는 문장이 지금 네 개 있어요. 이거 같이 있다라는 뜻도 있고 알죠? 예. 이다 또는 있다라 뜻이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 비동사라고 한다 했죠. 비동사는 is 이외에도 am이나 are, am is are 이런 것들이 다 비동사고 뜻은 다 이다나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처음 들어봐요? 응? 처음 들어봐요? 이런 얘기? 형이 나한테 얘기를 해줘야지 서현이가. 오늘은 입고 닫고 있기로 했어? 어? 대세 뜻은? 저것이죠. 네, 그래서 is there a monkey가 아니고 만약에 that is a monkey 이렇게 하면 이건 뭔 뜻이에요? 저것은 원숭이다 라는 뜻이죠.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라고 하고 싶으면 That is a monkey 인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저것은 원숭이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것이 원숭이입니까 라고 뭐 하는 말이야? 묻는 말이죠. 그러니까 is의 위치를 That is가 묻는 느낌 들어. is that이 묻는 느낌 들어. 그래서 That is를 is that으로 바꾸니까 저것은 뭐뭐입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쓰는 말이 된다. 쓰기 연습도 해야지. 내가 말하기 쓰기 연습해요. 그렇지? 쓰기 연습도 집에 가서 해. Is that a monkey? 됐습니까? 네. 그래서 원숭이인지 물어봤는데 원숭이가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Yes, it is. 네. 그래서 yes, it is 뒤에 생략된 말은 yes, it is a monkey가 생겼죠. 됐습니까? 그래서 저것이 원숭이냐고 물어봤고 맞다고 대답하는 대화네요. 오케이. 그래서 저게 원숭이인지 묻고 맞다고 대답해주는 대화를 완성시켜주세요. 저것은 원숭이니? 네. Is that a monkey? 좀 큰 소리로 해야지. 영어가 늘겠죠. 뭐라고요? Is that a monkey? 했는데 맞으니까 뭐라 그래요? Yes, it is a monkey. Yes, it is. 그 다음, 저것은 사자인가요? Is that a lion?
Is that a lion? 네, 그랬더니 아니요,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에요. Mm-hmm. 서연이 돌 했다 그러면서 여기 와서 했지. 그동안 뭐 했어요? 어? 소리 내서 했어? 소리 내면서 익혔다고? 그럼 호랑이가 뭐예요? 타이거, 쪼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호랑이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No, it isn't. 다음? 준현 이야기는 뭐, 유튜브 보고 노는데 아니니까 꺼. 응? It's a tiger. 뭐라고요? It's a tiger. 뭐라고요?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뒤에 생겼던 말. 내가 No, it isn't a lion. It's a tiger. 그래서 저것이 사자입니까? 라고 묻고 사자가 아니고 호랑이라고 알려주는 대화 완성시켜 주세요. Is that a lion? 뭐라고요? Is there a lion? 했더니 No, it isn't. It's a tiger. No, it isn't. It's a tiger. 오케이, 그 다음에 저것은 기린인가요? Is there a giraffe? 오케이, 이러고 Is there a giraffe? 오케이, 소연이 합기도는 왜 해요? 응? 합기도 좋아해요? 응, 그걸 왜 해요? 합기도 가서 뭘 배워요? 응? 합기도 배우면 뭐 해줬대요? 뭘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대요? 합기도 배우면? 응? 합기도 배우면 뭐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것 저것은 기린입니까?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되겠다?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오케이, 그래서 giraffe의 뜻은 뭐예요? 기린이죠. Is that a giraffe? Is that a giraffe? 오케이, 그다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얼룩말입니다. 'No, it isn't.' 'It's a zebra' 하면 되겠죠. 'No, it isn't. It's a zebra.' 뭐라고요? 'No, it isn't. It's a zebra.' 'No, it isn't. It's a zebra.' 그러면 'No, it isn't' 뒤에 생략된 말은 No, it isn't. 아까 전에 뭐라고 물어서 저거 기린인가요? 그랬더니 아니 기린은 아니고 얼룩말이야 이렇게 하는 거잖아. 어? 그럼 여기 생겼던 말 뭐예요? No, it isn't. 오케이, No, it isn't a giraffe. 라는 말이 생겼겠죠. 소연이 너는 소리 내서 따라서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내가 봤을 때는 하나도 소리를 안 내는 것 같은데 집에서 큰 소리로 듣고 따라하고 안 하는 것 같은데 소리 내는 거야? 어? 할 시간도 없고 그치? 오케이, 그럼 단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코끼리 뭐예요? Elephant 한번 써보세요.
내가 선생님이 분명히 쪽지로 말하기 쓰기 연습하라고 하니까 쓰기 연습도 하고 있죠. 네, 뭐 거기다가 해볼게. 네, 그럼 도움이 안 되겠어. 오케이. Elephant. Elephant. Ooh, give me five. High five. Ooh, that's an elephant. Very good. Elephant. Elephants are very big and gray. 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 하마는 hippo. 그렇죠. 소리를 내는 게더 중요해. 지금 이 상황에서는 hippo. Hippo. 한번 써볼까요? hippo도 hippo. 그렇지. 근데 P를 하나만 더 써주면 돼. PPO였어. 잘했어요, 그래도. HIP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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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에 얼룩말. Zebra. 그렇죠? Zebra도 한번, 뭐, 어떤 틀이나 한번 써보세요. 제브라, 제브라. 뭐 이런 사람들 위해서 Zebra. 눈치챘구나. 원래 발음은 zebra인데 쓰기 버전으로는 zebra 있어요. zebra. 와우, 맞았어. Zebra. zebra.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게 e가 있는지 i인지 i인지 헷갈려서 쓸 때는 zebra, 읽을 때는 zebra 하고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것 대충 가까이 있는 것 this죠. This. 오케이, 그 다음에 길이는? Giraffe. Giraffe 조금 쓰기 어려운데 한번 써볼까요? Giraffe. 들었어. 오케이, 조금만 다듬어주면 되겠다. 여기 있어요? Giraf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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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I가 G 된 거예요. 쥐 혼자서는 쥐 소리를 못 내. 쥐 혼자 있으면 그나 쥐 소리야. Draft. 고쳐서 한번 써볼까요? 밑에다가. 쥐 치도 있어 보네. 쥐 치 소리 안 나는 거. 있나요? Draft. Giraffe. 오케이. 오, 열심히 연습했네. 쥐 연습. 그 다음에 멀리 있는 거 하나. 그렇지, that. That. Okay. 그래서 저거 뭐예요? What's that? 이겠죠. Okay. 그 다음에 호랑이. Tiger. Tiger도 한번 써보자. 쓰기에 자신이 있구나. Very good. 맞았어요? Tiger. Tiger. Okay. 그 다음에 원숭이. Monkey. Monkey도 한번 써볼래요? 몬키 이렇게 외웠어. 몬키, 몽키. 오케이, 한번 보자. 거기에 M 다음은 무슨 글씨야? 오케이, 자, 몬키 이렇게 되겠습니다. 몽키. 몽키. 그러니까 O N 부분만 고치면 되겠죠. 키, 예. 저희 이번 주에 일반 목표를 일반 일일까요? 오. 거기서 오, 좋겠다. 사자는 그 대신 해파리만 안 라이언. 소에는 해파리 별로 없을 거야. 라이언도 한번 써볼까요? 나오는데. 아니, 언제 작은 해파리를 손에다 얹어놨거든요. 근데 독이 안 라이언. 보이는 거예요. 라이언, 다행이다. 오케이, 자, 시험 치고 패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합니다. 오케이. 했어요. 잘했습니다, 아주.